자,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 그리고 옥색빛의 호수 빛깔, 그리고 뒤에 가을에 펼쳐지는 이 단풍색, 그리고 고목나무, 석교,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 폭의 산수화 같습니다. 자, 점심입니다. 역시 풍성하네요. 이거는 말린 고기 처마 밑에서. 엄마. 자꾸. 구이조 가을인데요. 갈 때가 많이 보입니다. 갈 때. 자, 귀조성의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경치가 이런 풍경입니다. 이제 산봉우리가 이렇게 봉긋봉긋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계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중국밤, 예, 귀조성에서 예, 한 근에 10원. 겨울에 달고 있습니다. 자, 소칠공 풍경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주변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산봉우리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제 있네요. 귀주성에서 늘 볼 수 있는 산지아오메이 꽃입니다. 자, 소칠공 지도입니다. 자, 저희는 서쪽에, 저 위에가 서쪽이고요. 여 밑에가 이제 동쪽인데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 출발을 해서 소칠공 출발하고 중간에 와룡탄이라는 이제 용이 누웠다는 폭포죠. 그쪽으로 가서 원앙호 해서 이제 녹색 물에서 배를 타는 코스입니다. 이제 여기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은 습지대가 취곡 폭포를 관람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상삼림을 지나서 내려오면 석상수림을 관람을 하고 쭉 도보로 1.6km 정도 내려오 보면 마지막에 소칠공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에 완전히 그 핵심 하이라이트 포인트죠. 그리고 동문으로 나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네요. 모두 얼굴로 합니다. 얼굴로 안면 인식. 자, 이렇게 버스를 또 타고 갑니다. 자, 버스 출발. 자, 소칠공 풍경구에 도착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칠공 풍경구는 한마디로 귀주성의 구체구라고 합니다. 구체구의 그 이제 의미를 보면 물이 주제가 되죠. 예, 그 아름다운 물, 호수, 폭포를 배경으로 산, 그리고 나무, 기암 괴석들이 이제 어울려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구체구, 리장, 계림, 이렇게, 이런 이제, 유명한 곳보다는 조금, 덜 가꿔진 것 같고, 마음에 조금 이제 좀 덜 와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구이조의 이제 여러 풍경구는 유명한 곳, 그러니까 구체구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제 운남성 이런 데 관광지가 너무 개발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식상해서 그나마 좀 더 자연의 멋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좀 덜 개발된 곳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제 와룡탄 폭포입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 핵심이 이제 녹색의 물이란 뜻이죠. 에메랄드빛, 비치색, 사파이어색, 녹색의 물이 포인트가 되는 와룡탄 폭포입니다. 야, 풍경 좋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구체구와 좀 비슷하네요. 예, 물 안에 이제 분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참 예쁜데 구체구하고 비교하면 한 2% 부족한 듯. 그래서 구체구 물을 보고 나면 다른 물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도 참 예쁜데. 자, 물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고요. 자. 예, 나무가 또 비치고. 자, 예술입니다. 예술. 자, 첫 번째 포인트. 와룡담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이제 인공 폭포인데요. 이 관람, 이제 감상의 포인트는 그 뒤에 이제 흘러내리는 그 물의 색깔입니다. 녹색, 비치색, 에메랄드, 예, 색깔의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물질이 있는데요. 이 광물질이 햇볕에 이제 반사되고 굴절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와룡담 폭포 바로 밑에는 이렇게 이제 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취곡 폭포를 보러 왔습니다. 예. 물고기 많네. 자, 이렇게 250m 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분재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가 취곡 폭포입니다. 여기 소칠곡이 이제 한 19km 정도 되는 협곡인데, 여기 안에 이제 이런 폭포가 한 열몇 개가 있다네요. 그 중에 이제 취곡 폭포. 저 위에서 100m가 넘는 이제 높인데, 위에서 단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5단계에 걸쳐서 내려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칠곡 풍경구는 이제 귀주의 구체구라 하는데, 물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흐르는 작은 하천, 물, 그리고 폭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멋진 그 주변의 나무, 돌, 산과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수상삼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6km 정도 가면 여기 소칠곡 관광의 하이라이트, 예, 소칠곡 석교 다리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여기는 이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돌로, 예, 돌계단, 예,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구체구와 황룡을 조금 본따서 이렇게 이제 조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귀주상의 구체구라 그러죠. 그런데 뭐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구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티엔우 산티엔칭, 띠우 산리핑, 런우 삼펀인. 하늘에는 3일 동안 맑은 날이 없고, 땅에는 삼리에 평평한 곳이 없으며, 사람은 삼푼돈, 그러니까 삼푼의 돈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죠. 하늘에 3일이 맑은 날이 없다는 뜻은, 여기 이제 귀주성이 밑으로 가면 이제 광서성,
광동성입니다. 남중국 해를 건너면 바로 그 성인데요. 남중국 해에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여기 이제 귀주성의 고원에 부딪히면서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오는 굳은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삼리에 평평한 땅이 없다라는 뜻은 여기 이제 귀주성의 92%가 산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와 구릉으로 되어 있어서 농작물을 지을 만한 이제 농지가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는 이제 삼푼의 돈도 없다. 아주 가난하다는 그런 뜻인데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하자원이 많이 난대요. 특히 희토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희토류가 여기 이제 귀주성에 많이 이제 생산되어서 그걸로 그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광으로 인해서 귀주성이 이제 운남성 옆에 있으면서 관광지로 많이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소수민족 관련한 것 등으로 해서 그래서 그 수입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그 귀주성이 최근 한 10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산책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방금 이제 내려가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막 걷다 보니까 아, 더 운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네. 뒤에 산봉우리가 또 예술입니다. 내려가는 길 돌계단이 많습니다. 물이 있고 네. 수상 성님 딱 맞네. 자, 이렇게 대나무 숲을 또 지납니다. 귀주성의 이제 역사를 보면 춘추시대에 야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꽤나 이제 강성하고 해서 그 지역에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그 발전했던 그런 나라인데 한나라 때 이제 복속이 돼가지고 없어졌죠. 야량이란 나라는 그때 자기들의 이제 힘을 뽐낸다고 굉장히 좀 이렇게 허풍을 치고 까분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한자의 성어에 보면 우물한 개구리란 뜻으로 야량자대란 뜻이 있습니다. 원나라 때 완전히 이제 복속이 됐죠. 옆에 있는 그 운남성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운남성의 그 딸이 그러니까 대리국이었답니다. 그게 이제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 역사에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소칠공 다리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저 앞에 이제 폭포가 막 뿜어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푸 그러니까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비폭 예, 날아오는 폭포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아오는 폭포 비폭이라는 페이프 예. 아, 대단합니다. 날아가는 폭포. 자, 여기 폭포가 수왕롱 폭포입니다. 그 두 마리의 용이란 뜻이죠. 왼쪽에 한 마리 용, 오른쪽에 한 마리의 용. 그래서 이름이 두 마리의 용, 수왕롱 두 마리의 용 폭포입니다. 밑에 물이 옥색물인데 비치색, 사파이어색 참 끝내줍니다. 구이조는 정말 그 물과 폭포의 지역인 것 같아요. 카르스트 지형이죠. 색. 묘족 아줌마.
자, 이게 이제 68폭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바위 위를 흘러서 은구슬 그처럼 또르르 흘러가는 요런 모양의 폭포가 연속해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68개, 68개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68폭포. 자, 라이아 폭포입니다. 낙차가 큰 폭포 중에 하나죠. 느낌이 이제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고, 새장 밖으로 뭐 새가 튀어나오려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보라가 엄청나게 새고 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맞으면서 자동으로 이제 피서가 될 듯한 그런 곳입니다. 이 햇빛이 쬐면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데, 지금은 아쉽게 이제 무지개는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거 참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라이아 폭포. 자, 여기 폭포가 보이고요. 라이아 폭포. 그리고 요 밑으로 들어보면은 산천어입니다. 산천어. 물고기가 가득 보이는데, 야,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가다가 나오는 치우펑이란 나무인데요. 아, 이게 엄청난 거목입니다. 이게 도대체 부럽네요. 자, 여기는 가다가 만나는 부채고 같은 느낌이 드는, 예, 조그만 호수. 저 앞에가 이제 소칠 다리네요. 여기서 보이네. 저게 이제 하이라이트 다리입니다. 하이라이트. 라이아 폭포가 있고, 여기 이제 호수가 있고, 예, 물고기. 저기 이제 소칠봉 석교. 자, 여기가 이제 소칠공 풍경구 관광의 하이라이트 포인트죠. 소칠공 석교 다리입니다. 석교, 여기 이제 다리 밑에 이제 구멍이 7개가 있네요. 자,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 그리고 옥색빛의 호수 빛깔, 그리고 뒤에 가을에 펼쳐지는 이 단풍색, 그리고 고목나무, 석교,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 폭의 산수화 같습니다. 자, 위에서 본 소칠공 다리. 자, 푸른 옥빛 물에 7개의 교각 공간, 밑에 이제 원형 공간. 참 그림 예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찾아오는가 보네요. 자, 따치공입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본 게 이제 작은 칠공이고, 요거는 따치공. 큰 칠공, 따치공. 소칠공 풍경부 여행을 마치며 잠깐 정리해 봅니다. 소칠공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청나라 도광제 때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길이가 19km인 협곡 내에 물, 나무, 돌, 산, 동굴, 폭포, 호수 등이 어우러져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이조에 구체구라 부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구체구와 비교하기에는 일정 부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체구 물을 보고 나면 다른 물은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물 관련해서는 소칠공이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기 소칠공만의 매력도 풍부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가 많고, 아열대 기후의 식물, 기암괴석, 분재 등은 여기만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칠공 다리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소출공원 구체구 가기 전에 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